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칠링입니다. 워스크 다음 247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칠링. 오늘 좀 반가운 래퍼를 언급을 할게요. 사실 이 래퍼를 저희 채널에서 언급하는 게 랩비엣 이후 진짜 오랜만인데, 베트남 래퍼 한오, 그리고 이게 랩비엣 시즌2에 나왔던 래퍼죠, 프리키, 이렇게 두 명이 협업한 뮤직비디오가 올라와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공교롭게도 카우닝 스타즈예요. 카우닝 스타즈. 카우닝 스타즈를 제가 왜 공교롭다고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들 한국 힙합 들으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올해 가장 한국 힙합에서 최고의 히트곡이었다면 이제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래퍼 중에 B.O의 카우닝 스타즈가 엄청나게 히트를 했어요. 사실 지금도 차트에서 이제 남아있는 곡이 카우닝 스타즈인데 그 곡과 동명의 곡입니다. 공교롭게도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물론 제가 미리 뮤직비디오를 봤기 때문에 이제 곡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이름만, 곡의 제목만 갖고 엄연히 다른 곡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뮤직비디오는 좀 완성도도 괜찮고 바이브도 되게 좋아요. 게다가 영어 자막이 있어서 제가 가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오와 프리키의 카우닝 스타즈를 뮤직비디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anoi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트렌디한 음악들을 많이 만드는 래퍼로 알고 있어요. Freaky도 마찬가지고. 바이브 되게 좋다. 트렌디한 싱잉 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바이브가 또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이제 이모셔널한 느낌이 있는 이모 랩이잖아요. 뭔가 좀 싱잉 랩을 표현하는 래퍼들이 뭐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감정선들을 되게 잘 건드리면서 표현하는 래퍼들이 또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감정을 잘 청자들한테 전달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좀 처절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 사실 이 랩비에 출신 래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스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랩비에 출신 래퍼들이 막 두드러지게 막 약진을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제가 봤을 때 한동안 랩비에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잊혀져간 래퍼들이 이렇게 또 괜찮은 작업물들을 갖고 오면 반갑더라고. 그것도 내가 지지하는 래퍼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된 말로 뭔가 사랑을 표현하는 가사지만 간지를 어느 정도는 챙겨가야 되는 게 또 힙합이거든요. 난 이런 게 좋다니까. 하늘에서 별을 샌다, 너와 함께 별을 샌다는 느낌도 좀 뭔가 알잖아요. 좀 멋있게 하는 게 좋잖아, 아무래도 이렇게. 저는 프리키 목소리가 너무 좀 악동적이고 좀 재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
확실히 베트남 힙합은 진짜 트렌디해요. 트렌디한 걸 되게 빨리빨리 받아들여.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한국 힙합이 지향하는 트렌디한 음악 스타일과 베트남 힙합이 지향하는 트렌디한 음악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지향점이 항상 좀 비슷한 길들을 많이 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뭐 이런 게 트렌디하다 저런 게 트렌디하다 하지만 한국하고 베트남 힙합은 좀 지향점이 비슷한 느낌들이 많은 것 같아. 비오의 카우닝 스타즈를 오랫동안 들어서 그런지 이 느낌은 또 다르다. 오우. 뭔가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괜찮아, 괜찮아. 저는 힙합에서 사랑에 대한 노래를 표현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힙합에서 표현하는 사랑 노래는 뭔가 힙합에서의 오리지널리티보다는 팝적인 느낌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멋은 좀 잃어가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요즘 힙합은 트렌디하고 오리지널리티도 있고 뭔가 사랑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잘 표현하는 래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가사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도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 멋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항상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제 음악적인 취향이거든요. 근데 하노와 프리키의 카우닝 스타즈는 멋이 있어요. 트렌디함도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싱잉 랩하고 오로튠 있고 뭐 이모 랩하는 래퍼들 한국도 많지만 베트남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그 래퍼들이 맛을 표현할 수 있는 래퍼들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래퍼들도 많거든요. 그냥 요즘 음악이 이런 게 트렌디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래퍼들도 많은데 적어도 이 곡에서 하노와 프리키는 굉장히 맛있게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게 바이브를 표현하는 거는 래퍼들마다 너도 나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느낌으로 트렌디하면서도 뭔가 이런 느낌들을 다 적절히 섞어가서 표현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 저는 그래서 이 곡이 완성도도 있고 뮤직비디오도 다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뭐 랩비엣에서 이렇게 높은 성적을 거둔 래퍼들도 좋아하지만 뭔가 저한테 기억에 남는 래퍼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하노였다는 거. 그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작업물들을 계속 내놓고 뭔가 허슬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